유튜브 방송 중에 그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강용석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 강용석 변호사가 성상납,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받았다. 20대 때 성상납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은 저와 관계없는 공격입니다 하고 의례적 변명을 했습니다. 누가 진실일까요? 곧 진실은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성상납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말 그대로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에 대한 공격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세연은 이날 방송에서 이 대표가 2013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며 대전지검 수사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수사 자료를 통해서 이걸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저께 제가 그것을 한번 보니까 말이죠. 수사 자료까지 이렇게 딱 파일로 해서 이 화면에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석이 성상납 받은 걸로 그 수사 자료에 돼 있는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참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강용석 변호사가 누굽니까? 그분은 자기 증거를 다 확실히 확보하고 흔히들 과거에 얘기하는 아주 변호사 중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정확한 변호사라고 그럴까요? 그런 변호사니까, 그가 지금 한 말은 어저께 무려 그 즉각 시청자가 10여만 명이 순간에 이렇게 집중될 정도로 아주 어저께 뜨거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은 페이스북글에서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수사 중 저에 대한 문제가 발견됐다면 그 당시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이지만 저는 단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관련한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아이카이스트 수사 기록 중에 발췌 없이 제가 언급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에게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어떤 제안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본인 주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가세연을 향해서 자료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뭐 공개하지 않으면 어저께 공개가 됐으니까 한번 법적인 조치를 하는지 강구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강용석 변호사가 제기한 그 의혹에 따르면 주장에 따르면 말이죠.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많은 의혹을 아주 좋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매우 좋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어저께 강용석 변호사에 의한 그러한 의혹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 드러나겠죠. 진위 여부가 이제 드러날 겁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과연 거짓이었나? 이준석이가 거짓이었나? 이거는 곧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 지금 성과 관련해서, 지금 미미뉴스라는 유튜브에서 여성 두명 정치부 기자가 나오는 새로운 성과 관련한 이준석의 얘기의 추측 보도, 추측이 아닌가? 라는 그런 포커스가 혹시 주장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이제 신환수에 의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형편인데, 그게 이준석이냐 또는 어떤 스마트 정치인이냐, 거기에선 스마트 정치인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권력을 가진 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다뤄지는 신의 한수에서는 그 점을 지금 상당히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커스가 이준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으로 갈 것인가, 이거가 지금 관심의 초점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의해서 안정감 있게 펼쳐지는 강력한 소위 국가안보, 막 이런 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헌법소원을 위해서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네. 알겠습니다.